1959년에 건설된 항동철길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부천시 옥길동 구간 11.9km를 잇는 단선으로 비료 운반에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군수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는 철길 주변이 주민을 위한 산책길로 변신했습니다. 자전거와 유모차까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걷기 좋은 길로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철길이고 막 돌도 많고 해서 되게 다니기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매트를 깔고 나서 뭐 자전거를 타고도 올 수 있고 되게 편하게 올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산책길로 바꿔진 항동 철길은 450m 구간입니다. 철길 양옆으로 흙을 넣고 야자수 매트를 깔아 걷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있는 푸른 수목원 가기도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그 돌이 울룩불룩 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깔아놓으니까 네. 너무 편하고 좋아요. 우중충하던 철길 주변 환경도 주민들의 참여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간이역은 구로 항아리 동호 회원들이 상징적으로 만든 간이역입니다. 수목원과 연결해 철길이 세단장되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 지역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항동 보금자리 주택과 연계하여 현재 비조성된 450m 구간에 이어서 2980m에 대해서 유모차들이 쉽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을 둘로 갈라놓아 불편을 주던 철길이 작은 아이디어를 만나면서 건물 숲속에 보물 같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내일입니다.